자, 다음 190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인데, 시설 결정은요, 상위 계획의 관리 계획이에요. 따라서 처분성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국토법에 따라서 고문분류로 지정하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5년 경과가 되었다고 나오네요. 개업법부터 볼까요? 장기 미집행, 실효 제도, 이건 이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권리죠. 재산권에서, 즉 헌법상 재산권에서 직접 도출되는 거 아니라는 거, 기업번 기억하십니다. 다음은 190번 니은번이에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제한이, 보통 이런 시설 결정 제한은 수용 한도 내로 보기 때문에 사회적 제약이어서 보상이 필요 없는 걸로 보죠.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같은 게 이루어지면 그 결정 관리 계획 관리 구역 내 토지 건물의 소유자는 새로운 증축, 개축, 신축만 제한될 뿐이고 종래 목적대로 사용은 가능하거든요. 재산권 침해로 볼수 없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다음번 191번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은 관리 계획이니까 처분성 인정되죠. 갑은 행정청 의뢰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개발 제한 구역 내 편입이 됐네요. 건축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을은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절차상 하자가 있네요. 일반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 결정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191번 기업번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편입, 이런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성 인정되죠. 니은번, 개발 제한 구역으로 편입하는 것그 자체의 처분성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다음번 디귿번.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즉 도시관리 계획이 이루어졌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취소 사유인 거죠. 자, 다음 니을번.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자체의 처분성도 인정된다고 했죠. 니을번. 다음 미음번입니다. 관리 계획의 처분성이 인정돼요. 우리 공식 관리 시설 결정자가 나오면 처분성 인정된다고 했죠. 결정자가 나오면. 따라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 192번이네요. 개인 택시나 버스가 나오면 특허 재량이라고 했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허가, 이런 택시, 시외버스, 시내버스, 이거 다 특허입니다. 특허 재량이에요. 다음 193번. 점용자라는 말은요, 도로 점용, 하천 점용, 공유 수면에 관한 점용 허가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설정받는 거예요. 따라서 특허 재량입니다. 다음 194번. 하천 전용 허가. 역시 특허 재량이네요. 195번. 조합 설립인가? 판례는 설권적 처분으로 봤는데, 설권적 처분이라는 말 자체가 특허라는 얘기죠. 다음 196번입니다. 사립학교 임원 취임 승인. 대표적인 강학사의 인가죠. 이거 말고도 강학사의 인가? 제가 그전 8회 강의에서 다 적어드렸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사립학교 임원 취임 승인 이게 제일 많이 나왔고요. 이거 말고도 또뭐 있어요?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웠던 재단법인 정강 변경, 그것도 강학사인 거죠. 그리고 조합 파트에서 나오는 거 관리 처분 계획인가, 시행 계획인가, 그것도 강학사인 거죠. 다만 시행 계획인가는 좀 중요하다고 했어요. 사업 시행 계획인가는 조합 설립 이후에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는 강학사인가. 조합 설립인가 없이 직접 시행 인가를 받으면 그때는 설권적 처분이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십니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 이것도 강학사 인가라고 봤죠? 197번 토지거래 허가, 이건 민법에서 배웠을 겁니다. 강학상 인가고 뭐가 아니라고 봤냐면 판례는 예외적 승인은 아니라고 봤어요. 만약에 예외적 승인이라면 원칙적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아예 토지 거래 자체가 금지가 돼버릴 수 있는데, 그런 예외적 승인이 아니라 강학상 인가이기 때문에 기본 행위는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그런 토지 거래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고, 다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적, 물권적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되는 거죠. 다음 198번입니다. 앞에서 했어요. 재단법인 정강 변경 허가, 이것도 강학사인 거죠. 다음 199번. 이거는 사례로도 많이 나옵니다. 기본 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다툴 수 있는 소익이 있느냐? 없다고 했죠. 부정. 왜? 강학사의 인가는 보충행위의 성격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본 행위를 다투는 게 보다 실효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가를 다투기 위해서는 기본 행위는 적법 유효하고 인가 자체의 고의한 하자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어요. 다음 200번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나오네요. 자, 앞에서 얘기했죠.
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강화사항인가입니다. 다만 시행계획인가는요, 조합 설립인가 후에 시행계획인가만 강화사항인가고, 설립인가가 없었다면 시행계획인가 자체가 설립인가처럼 특허의 성격을 갖게 된다고 했죠. 어쨌든 관리처분계획은 다 인가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총회, 조합총회에서 의결이 되는데 인가를 받으면 그 법적 효력이 완성이 되는 거죠. 다음 201번입니다. 주택재개발 종합 사례네요. A지역에서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조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행정청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이게 강화사항인 거죠. 그리고 설립결의를 하고 나서 설립인가, 이건 특허라고 했어요.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고 인가, 이건 강화사항인가라고 했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기억번입니다.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구역 내 토지 소유자라면 이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다 또 원구조표 인정되겠죠. 다음 니은번입니다. 201번 니은번. 추진위 구성 승인의 위법을 이유로, 즉 강화사항인가요? 조합설립인가의 위법성 주장이 가능하느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과 조합설립인가는 완전히 별개로 봐야 돼요. 위법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느냐, 하자승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자는 전혀 별개로 봐요.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제1번, 조합설립인가는 세권적 처분으로서 특허다. 이건 여러 번 얘기했고, 니1번,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설립결의 하자를 이유로 한 쟁송 방법은 뭐냐? 중요한 건 설립인가 자체를 세권적 처분으로 특허로 본다면요, 특허는 한 곳으로 다투어야 됩니다. 이런 특허 처분의 사전적 절차는 다 흡수가 돼버려요. 따라서 조합 설립결의 하자를 다툴, 별도로 다툴 소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곳으로를 통해서 설립인가 처분 자체를 다투어야 되고, 그 설립인가의 사전적 절차인 조합 설립결의 하자는 절차상 하자로 주장할 수만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다음 미음머리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인가 후 총회 결의 하자를 이유로 한 쟁송 방법은 뭐냐? 자, 이거는요, 인가 전으로 나눠야죠. 인가 전에는 관리처분 계획 안건을 논의한 총회는 공법상 합동행위니까 총회 의견은 뭘로 다툰다? 공당사로 다퉈요. 그렇지만 인가 받은 후에는 관리처분 계획이 구속적 행정계획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구속적 행정계획 자체가 처분성이 인정되니까 뭘로 다툰다? 항고소송으로 구속적 행정계획인 관리처분 계획 자체를 다퉈야 된다. 이거는 시험에서 사례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202번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처분 시 조합설립 구성 승인의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유는 이제 없어지죠. 양자는 전혀 별개고, 그리고 설립인가가 나오면 이제 공법관계가 시작돼요. 따라서 사법행위에 불과한 이전 추진위원회에 관련된 내용들, 이걸로 설립인가를 다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공익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죠. 하자승계도 안 되는 관계로 봐야 돼요. 다음 203번입니다. 사립학교 임원, 사립학교예요. 임원 취임 승인, 이거 강화사항인가라고 했죠. 자, 갑은 사립학교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됐어요. 이게 기본행위죠. 취임 승인을 받았네요. 이게 강화사항인가입니다. 효력이 완성됐겠네요. 전임 이사, 을은 갑에 대한 이런 이사 선임 행위에 대해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고 다투고 있어요. 자, 203번의 기억입니다. 사립학교 임원 취임 승인은 강화사항인가다. 즉 보충행위다. 다음 니은번. 이산 선임 행위는 이산 선임 행위에 대해서 수정인가가 가능하냐? 강화사항인가를 보충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정인가 또는 하자치유 이런 거 다 안 된다고 했죠. 디귿번이 그 내용이네요. 이사 선임의 하자를 이유로 이사 취임 승인 처분을 다툴 수 있느냐? 자,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다툴 수 있느냐? 안 된다고 했죠. 왜? 소익이 없으니까. 이건 사례로도 기억해야 돼요. 기본행위인 이사 선임 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이사 취임 승인, 즉 인가를 다툴 수 있느냐?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다툴 수는 없다. 그럼 뭘 다투어야 되냐? 기본행위 자체를 다투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니을번입니다. 이사 선임 기본행위와 무효면 인가도 무효예요. 당연한 얘기고. 다음 미음번. 관할청의 이사 취임 승인 거부 처분은, 이거는요, 사립학교를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죠. 그렇지만 해당 이사도 선임된 자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은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취임 승인 거부 처분의 상대방은 학교 법인이지만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선임됐던 그 이사 자체도 다툴 수 있는 원구적격이 있다. 제3자 소송의 형태가 되는 거죠. 다음 204번입니다. 무인가.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요. 무효네요.
따라서 인간은 효력 발생 요건이 된다. 알아두세요. 다음 205번입니다. 허가 기간이 부당히 짧으면 허가 조건의 기한이죠. 허가 조건의 기한입니다. 그리고 부당히 짧은지는 연장된 전체 기간으로 판단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206번.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 대한 소송 형태는 설립 인가는 세권적 처분으로서 특허다. 특허 처분. 따라서 항고소로 다툰다. 이때 조합 설립 결의 사전적 절차는 처분에 다 흡수돼서 별도 쟁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다음 207번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 설립 결의 민사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례가 보긴 했는데 별로 좋은 지문은 아니라고 했어요. 법정 모의고사다 보니까 이런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 법정 모의고네요. 조합 설립 인가 후 그때는 조합 설립 인가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돼요. 근데 조합 설립 결의에 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니 이걸 판례는 당사자 소송으로 봐서 뭘 해줬어요? 행정법원에 이송을 했고 거기서 항고소송으로 소변경을 해보라고 이렇게 판례가 나왔죠. 다음 208번입니다. 우리 판례는 제재사유 승계 인정하죠. 따라서 양도인의 위반 사유로 양수인에게 제재 처분할 수 있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다음 209번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신고 의무를 불이행한 그런 영업의 양수인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겠죠. 식품위생법상 신고 의무를 불이행한 그런 영업, 위법한 영업의 양수인은 법적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를 불이행한 법적 효과도 양수인에게 승계가 되기 때문에 양수인은 양도인의 법적 지위를 승계하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시정명령이 가능한 것이죠. 다음 210번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 허가는 강화상 예외적 승인이죠. 개발 제한 구역 내 허가, 학교 위생 정화 구역 내 허가, 그 다음에 사행성, 그런 도박 같은 사행성 기업 허가, 호텔 카지노 같은 거, 대표적인 예외적 승인이고 예외적 승인은 재량입니다. 다음 211번. 개발 행위 허가는 재량으로 판례가 보는 거죠. 그 요건 판단에 재량이냐? 판례는 재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 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불확정 개념이 쓰여 있다는 거죠. 많이 나오고 있고. 211번. 건축허가를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지만 이런 중대한 공익상 필요 없이 건축법 이외의 사유로 거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는 강학상 허가로서 통상은 기속행위죠. 모든 건축허가 다 기속은 아니긴 합니다. 어쨌든 중대한 공익상 필요 없이는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중대한 공익상 필요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다음 213번. 주유소 설치 허가를 법령상 제한 사유가 아닌 주민의 미동의 사유. 이 주민의 동의 여부가 법령상 제한 사유가 아니라면 이런 다른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법령상 제한 사유가 아닌 다른 주민의 미동의 이런 사유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느냐 이거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주민의 미동의는 중대한 공익이 아닙니다. 다음 214번. 설립위생 허가를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거부하냐. 이 단어는 맞는키예요. 맞는키.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다음 215번.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 허가 용도 이외에 사용했을 때 소극적으로 위법해지는 건 아니죠.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 허가 용도 이외에 사용을 했다면 그에 대해서 제재 처분이 가능한 것이죠. 용도 외에 사용했다고 해서 용도 변경 허가가 소급적으로 위법해지고 건축 허가가 소급적으로 위법해지고 그런 건 아니죠. 법정 우리가 기출 변형으로 써 있는 게 지금 법정 모고인데 법정 모고 지문이 조금 지저분하죠. 보면 그렇다고 안 풀 수는 없어요. 또 자 216번입니다. 인가 기본행위 하자를 치유하는 그런 적극적 효력은 없다. 왜? 보충행위 불가하니까. 다음 217번입니다. 인가에서 무효인 기본행위가 소급적으로 유효해지느냐? 그렇죠. 인가는 유동적 무효를 소급적으로 유효화시키는 효력을 보충, 완성해주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유동적 무효 상태에 소급적으로 유효해진다. 민법에서 많이 배웠죠. 다음 218번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무효면 수용재결도 무효냐? 우리가 하자승계가 관련해서요. 잘 보세요. 이런 도시계획 인가 처분, 수용재결, 별도의 목적에서 하자 승계가 안 되는 사안들도 선행 처분이 무효면 그냥 후행 처분도 다 같이 무효가 돼버려요.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다만
도시계획 시설 사업. 사업자가 나오면 취소 사유 때문에 사실 하자 승인은 부정됩니다. 자, 이런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실시 계획인가 처분과 수용 재개는 일단 우리 공식이 있어요. 이거 이제 기본 강의나 또는 8회, 정기문 8회 강의 들은 분들한테 강의했는데, 하자 승계에서 사업자, 계획자, 이런 단어 나오면 하자 승계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하명 처분과 하명 처분을 불이행했을 때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뭐 대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하자 승계 안 된다고 했어요. 어쨌든 도시계획 시설 사업, 사업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용 재결과 하자 승계는 원래 안 돼요. 그렇지만 선행 처분이 무효면 무조건 된다고 했어요.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다음 219번. 외국인이 방문 취업하기 위한 체류 자격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갑은 방문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자격을 변경하려고 했네요. 그런데 결국 강제 퇴계 명령이 나고 퇴가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거죠. 공항 같은 데서 보호 명령을 했어요. 옳은 것. 자, 기업권입니다. 본안 소송이 부적법 각하되면 집행정지는 각하되겠죠. 왜요? 집행정지 요건에서는 적법한 본안 소송 계속 중임을 신청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은번. 강제 퇴거 명령이 집행정지 됐다고 해서 보호 명령도 같이 집행정지 되는 건 아니에요. 부정. 왜냐면 퇴거 명령이 집행정지 되면 외국 추방만 막아주는 거예요. 보호 명령까지 집행정지 되면 이상 풀어놔야 되는 거죠. 풀어놓으면 사라질 거 아니에요. 다음. 자. 니은번까지 했고 220번입니다. 공무원 임용에 관한 면접 전형은 이건 뭐 거의 고도의 재량이 인정되겠죠. 고도의 인사 재량이 인정된다. 기억하시고. 221번. 재량 행위에 대한 사법 심사 방식은 재량 일탈 남용만을 제한적으로 심사한다. 자. 재량 행위에 관해서는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하지 않는 거죠. 재량 일탈 남용만을 제한적으로 심사합니다. 다음 222번이네요. 재량 감격의 참작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재량권 불행사로서 위법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재량 감경 참작 사유를 고려했지만 전혀 감경하지 않았다. 그건 위법이 아니죠. 뒤에서 나올 겁니다. 재량권 불행사 종합 문제네요. 기업번. 재량권 일탈 남용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했죠. 니은번.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으면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가 일탈남용이 됩니다. 디귿번. 강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고려는 했지만 전혀 재량 강경을 하지 않았다. 이거하고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 고려까지 기억하세요. 자, 다음은 224번. 사립학교 내용이네요. 가만 사립학교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됐어. 이게 기본 행위죠. 이사 취임 승인을 받았다. 이게 강학사의 인가고요. 재학 기간 중 학사 행정에 관해서 대학의 장, 총장에게 권한 침해 사실이 드러나서 장관은 시정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교육부 장관의 학교 법인에 대한 시정 요구, 이건 사전 통지의 성격이 있다는 것도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이거 알아두세요. 올해 타시험 제가 체크하다 보니까 우리 모의고사 문제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7급, 8급, 이번에는 경찰 간부 1회 시험까지 다 체크를 해봤거든요. 경찰 간부가 원래 주관식이었다가 올해부터 이제 객관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 그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절차상 하자. 독자적 위법사유, 위법성 정도 취소사유입니다. 기업번. 교부 장관의 어떻게 보면 올해 1회 경찰 간부 시험 문제는 우리 법정보고에서 봤던 지문들이 좀 많네요. 보니까 교부 장관의 임원 취임 승인 시 선임행위 하자 치유, 강학사 인가는 하자 치유 효력 없다고 했죠. 니은번. 사례받고 임원 취임 승인, 이거 강학사 인가라고 했습니다. 디귿번. 임원 선임행위, 즉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임원 취임 승인, 즉 인가를 다툴 수 있느냐, 없다고 했죠. 소위 앞에서 봤습니다. 임원 취임 승인 이후 후발적 사정에 의해서 임원 취임을 취소하는 거, 이거는 철회겠죠. 강학상 철회. 후발적 사정이면 강학상 철회가 됩니다. 미음범. 사립학교법상 시정요구, 이거 사전통지라고 했어요. 이런 시정요구는 없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죠. 취소 사유일 테고. 미음범까지 했고 다음은 225번입니다. 적법한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은 이건 무효겠죠. 그냥.
취소 살면 안 되죠. 90일 지나면 못 다투잖아요. 그리고 하자 승계는 이런 하명 처분과 철거명령 하명이죠.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자 승계가 안 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철거명령이 적법한 건물에 대한 철거명령으로서 당연 무효라면 선행 처분이 무효면 후행 처분도 당연히 무효라고 했죠. 그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납세 의무자가 아닌데 압류를 했다. 이건 무효예요. 226번. 자, 이런 사실 호인 같은 경우는 거의 무효예요. 무효. 다음 227번. 개발행위 허가. 재량이라고 했죠. 허가 기준을 갖추지 못해서 불허가한 경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지금 절차상 하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차상 하자만으로 위법 판지인데 개발행위 허가 기준 즉 허가 기준이라는 게 허가 요건이에요. 허가의 실체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그러면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체 요건 자체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실체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절차상 하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실체 요건에는 하자가 없어. 그런데 절차상 하자에만 문제가 있을 때 보통 절차상 하자로 취소를 해줘요. 근데 사안에서는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실체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해. 그러면 이건 절차를 거쳐봤자 어차피 안 나오는 거죠.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으니까 227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개발행위 허가의 허가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 즉 개발행위 허가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경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228번. 환경연해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죠. 절차상 하자지만 무효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다음 229번. 이것도 무효 사유인 예외들이네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죠. 군수 주민 추천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폐기물 시설 입지 결정한 거 이거 무효로 봤어요. 너무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다음에 230번입니다.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체납 처분 압류였는데요. 우리 판례는 당연 무효로 보죠. 뭐하고 구분해야 되냐면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취소 사유죠. 그런데 또 뭐하고 구분해야 되냐면 위헌 결정 이후에 위헌 결정 난 그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 그때도 무효가 되는 거죠. 다음은 231번입니다. 부당 관련해서도 8회 강의에서는 쭉 한번 다 정리해 드렸는데 부당과 부당의 이행으로서 사법성 법률 행위는 전혀 별개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단순 동계 불가다. 다음 231번입니다. 부당한 행정행위에 불가정이 발생했을 때 부당의 이행으로서 사법행위는 쟁송할 수 있느냐? 중요한 건 불가정력이라는 단어라는 게 중요하네요. 불가정력. 행정쟁송을 못하게 만든다는 효력이에요. 따라서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쟁송만 가능하지 않을 뿐이고요. 사법행위로서 증여라든가 이건 서로 별개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사법행위로는 얼마든지 다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자는 별개니까. 다음 233번입니다. 어업면허 처분에 부과된 유효기간 강학상 부관 중 뭐예요? 기한이죠. 부담 유예 이런 기한은 독립쟁송 가능성 부정하고 있다는 거. 다음 234번. 건축허가 전까지 교통연해 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을 것. 이 부관은 무효는 아니다. 왜냐면 얘는 환경연해 평가 절차하고는 다르다고 했죠. 다음 무효인 사업시행 처분에 따른 후행처분 선행처분이 무효면 후행처분도 당연 무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236번 5급 이상의 국정원 증언에 대해서 정보원장이 의원 면직 처분하는 건 당연 무효가 아니다. 왜? 그런 관행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원 면직 처분은 적극적 처분이 아니라 사정으로 수리하는 수동적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효로까지 볼 그런 중대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는 게 판례였어요. 다음 237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과 집행력 문제네요. 기업범부터 볼까요? 위헌법률에 근거한 과세 처분 취소 사유 따라서 공정력에서 일단은 유효한 거죠. 니은번 불가정이 발생한 과세 처분의 위헌 결정에 소폭이 미치느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가정이 발생하면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커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죠. 다음 뒤엿번 위헌 결정 후 예외가 중요해요. 위헌 결정 후에는 그 위헌 법률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위헌 법률을 근거한 압류 처분 무효입니다. 또는 위헌 결정 후 위헌 법률을 근거해서 다시 처분해서 그것도 무효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위헌 결정의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취소 사유는 그 처분이 나올 때는 아직 위헌 결정이 없었던 사안이죠.
자, 다음 238번입니다. 자, 238번 기억법. 유형 결정 후 확정된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거 앞에서 봤고요. 네음번. 중대한 하자 있는 세무조세에 근거한 과세 처분은 판례는 위법하다는 적극서를 취하고 있죠. 이것도 우리 시험에서 사례로 출제가 됐어요. 위법한 행정조세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판례는 원칙적으로 적극서, 즉 위법해진다. 다만 행정조세의 위법성이 경미할 때만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 알아둬야 됩니다. 법정 보고에서는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체납자가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 통지 하자를 다툴 수 있느냐? 안 된다고 했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매 통지 자체의 처분성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세요? 공매 자체가 처분이라는 겁니다. 다음 네일번. 과세 처분의 취소 소송의 기각 판결. 그러면 처분은 적법이죠. 기판령은 당연히 무효확인 소송에 미치죠. 다만 무효확인의 기각 판결은 무효사유가 아니다. 그 기판령은 취소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 239번입니다.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취소 사유죠. 하자는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다는 거. 다음 240번.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대해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법률이 위헌 판단에 대한 심리를 판단한다, 안 한다. 이것도 이미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241번입니다. 위헌 결정의 소급표는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 그리고 일반 사건인데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은 일반 사건이죠. 알아두시고 242번. 행정처도 위헌 법률에 위헌 심판 재청 신청을 할수 있느냐? 할수 있다는 거죠.